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2020년 크로스핏 오픈 네 번째 이벤트 두 번째로 도전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도전을 했을 때 225파운드 한계를 성공을 시키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소 목표는 225파운드 3개를 성공시키는 거를 목표로 삼고 오늘 운동을 했는데, 그것까지 가는 전략은 우선은 다리 힘을 최대한 세이브를 하자. 그때는 박스점프를 하고 스텝다운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텝업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떨어지는 그런 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컴트레이닝에서 이제 팁을 주는 걸 보고 따라했는데, 초반에는 나름 괜찮다가 떨어질 때 왠지 충격이 쌓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나 허리 쪽에 조금씩 부담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스텝업 스텝다운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더 에너지 소모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바꿨다가 다시 스텝업 점프다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줄이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세이브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 앤 저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 개씩 끊어서 했습니다. 원래 95파운드를 6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225파운드까지 가는데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한 개씩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개씩 진행을 할 때 하나를 들고 떨어뜨리고 바로 잡고 바로 잡고 이런 식으로 95파운드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무게 135파운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한 개씩 잡고 떨어뜨리고 바로 한 개 하고 떨어뜨리고 바로 한 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개까지는 그런 식으로 다섯 개까지 가고 조금 쉬다가 그 다음 네 개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세 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앤고를 아예 안 했어요. 박스 스텝업을 끝내고 대망의 185파운드. 지난 시간에는 185파운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정말 많이 버렸어요. 135파운드에서도 시간을 많이 버렸지만 185파운드에서는 정말 시간을 진짜 많이 버려서 제가 185파운드를 그렇게까지 힘들어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95파운드, 135파운드에서 보전한 체력을 이제 185파운드에서 조금 쏟아 부었지만, 나중에 225파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쏟아 붓기 위해서 185파운드에서도 조절을 했습니다. 딱 10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침착하게 하는데, 지난번에는 클린을 받고 저크를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클린을 받고 바로 저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한 번 더 딥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웬만하면 힘들더라도 한 번에 올려서 진행을 하면서 확실히 시간은 많이 줄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매트콘을 신고 진행을 했다가 185파운드를 하기 전에 역도화로 갈아 신고 그때 이제 니슬레이브를 꼈습니다. 박스점프가 없어지고 클린앤저크 끝나고 피스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역도화로 갈아 신고 니슬레이브를 끼고 조금 더 안정감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쉬웠는데 85파운드까지 끝내고 피스톨을 들어가니까 무거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히 노랩이 안 나오게 10개씩 끊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30개를 끝내고 대망의 225파운드. 사실 225파운드 그냥 존재감만으로는 저한테 엄청 무거운 무게. 제 클린 원RM보다는 조금 낮지만 저크 원RM이 거의 뭐 세임 PR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때도 너무 무거웠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실 앞에만 있어도 조금 걱정이 되고, 그래도 그때 기억으로는 클린은 그래도 받을만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클린을 일단 받고 저크만 신경을 쓰자. 다리를 조금 더 움직이자. 이렇게 해서 하나 클린을 받고 저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플릿 저크로 할지 푸시 저크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스플릿 저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스플릿 저크도 솔직히 잘하는 게 아니고 막 많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체로 많이 밀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못 받을 뻔 했는데 상체로 밀어서 겨우겨우 받아서 한 개를 첫 번째 도전해서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이브를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두 번째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도 성공, 그리고 세 번째까지 성공을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목표로 세웠던 세 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그것도 더 남아서 네 번째 도전을 했는데 네 번째도 완전히 겨우 성공을 했습니다. 2분 정도 남았었는데 제가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충분히 또 회복한 다음에 다시 클린을 들어가면서 클린을 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고 힘도 부족해서 저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2020년 크로스핏 오픈 네 번째 이벤트 기록은 164.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최소 목표점 클린앤저크 3개, 225파운드 클린앤저크 3개를 넘어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주말 내도록 푹 쉬긴 했는데 마음 한켠에선 계속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던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 목표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가능성 있는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를 얻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유튜브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공유를 했을 때 이 힘이 더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완전 불가능한 거를 성공시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내면 속에서 뱉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20년 크로스핏 오픈 네 번째 이벤트를 끝이 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이벤트 5가 남았죠. 20.5.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이벤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를 해서 또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눌러주고 가세요.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